저희 한국에도 공인중개사 활동이나 이런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미국에 가서 나는 공인중개사를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소셜 넘버, 뭐 그린 카드 정도는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학생 비자로 와서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해서 뭐 퀄리파이 자격이 아마 시험 칠수 있는 자격, 주 연방에서 주는 테스트를 할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주권자 정도는 돼야지, 예, 부동산 자격 시험을 칠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영주권 없으면 꿈도 꾸지 마라. 학생으로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일단 제가 힘든 딜에 있었을 때, 힘든 딜을 마치고 났을 때그 성과에 대한 그 보람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여건이 안 돼,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을 여러 가지 제가 또 도와드렸을 때, 예, 여러 가지 주위에 이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또 도와드렸을 때, 그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뭐 도와드렸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또 만족하시고,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인간관계에 진입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제 마음 같지 않게 또 가끔 그렇죠. 또 상처도 받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근데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어디 국가나 똑같은 다 말씀이시네요. 똑같네. 똑같습니다.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일 해보시니까. 만약에 여기 와서 에이전트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예.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사실 이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제 후배들도 있고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언어는 잘 되셔야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에 이제 언어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왜냐면 일단은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영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가 어느 정도는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할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앤 선생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거는 비자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영주권 이상은 소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조건이 맞춰지고 나면은 리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험을 일단 자격증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근데 한국처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한국은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개월씩 막 고시하는 것처럼 공부한다라고도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만약에 언어가 좀 편하시면 일단은 학원을 다니셔야 되는데, 학원의 수업이 그게 75시간, 75시간을 이슈도 해야 되고요. 플러스 네. 들어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시험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나면, 그러면 주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주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다 50개 주가 있다 보니까, 50개 만약에 내가 미국 전역에 산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그 시험을 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뉴저지 라이센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몇 가지 뭐 이제 지문을 찍는다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부동산 요 중개인들은 항상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브로커가 있고 그리고 세일즈 퍼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일즈 퍼슨이 되고, 저기 이게 브로커라는 요 회사든 아니면 사람 소속으로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라는 게 워낙 큰 금액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그 에픽 룰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윤리법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그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쪽 업무들 자체가 이제 돈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은 이제 이 부동산 자격증 시장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잘돼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브로커 아래에 소속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맥스라는 그 브로커리지 회사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회사에서도 책임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저희보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쨌건 부동산을 만약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신 분들이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monthly income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시장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오고, 그리고 정말 한 만큼 돌아오는 게 이쪽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 내가 어느 정도로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객들이 만났었을 때, 저도 지금 올해 막 진행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하고 있는 딜들이 작년 초에 만났던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만났던 고객들하고도 이제서야 이제 그 뭐 클로징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생각을 하고서 한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한 1년 정도는 뭐 수입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금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약간 전문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맞아요. 한국 국내에 비해서 진입 장벽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 진입 장벽은 사실은 쉬워요. 그쵸. 시험은 좀 쉽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변호사나 혹은 모기지나 여러 가지들을 다 중간에서 핸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능통해야 이 업무가 진행돼야 되니, 한국보다는 더 많은 권한과 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직종이다? 라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역량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변호사 쪽 양측 매수 매도 쪽 변호인하고도 그렇죠.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은행 쪽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이거는 어떤 분한테 가세요? 이거는 어떤 분한테 가세요? 항상 거의 그런 부분이고, 자기 하는 그 자기 에리어에 있는 것만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든 전반적인 게 다 이제 내용이 안 들어가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 미국 부동산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들을 갖추셔야지 이 업을 하시는 것